준파 라이리의 2008년작 그저 좋은 사람에 수록된 지옥 천국을 들으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에티를 벗었다. 그 즈음 같은 반에 좋아하는 미국 남자애가 생겼다. 좋아해봤자 소용은 없었다. 데버라가 칭찬을 해주었지만 그 나이에 나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매달 마지막 금요일날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열리던 댄스 파티에 못 가게 했고 무언의 법칙처럼 데이트는 금지였다. 미국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곤 꿈도 꾸지 말아라. 프라납 삼촌처럼 말이야. 엄마는 가끔 이렇게 말했다. 난 그때 13살이었고 결혼은 당시 내 인생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래도 엄마의 말에 화가 났고 나를 올가면 사슬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브래지어를 하겠다고 해도 친구와 하버드 스퀘어에 가고 싶다고 해도 엄마는 심하게 역정을 냈다. 나와 다투는 와중에도 엄마는 종종 데보라를 자기와는 반대인 사람, 바람직하지 못한 여자의 전형으로 들먹이곤 했다. 그 여자가 네 엄마라면 아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었을 거다. 왜냐하면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 우샤?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엄마를 원하는 거야? 9학년이 되기 전 여름, 나는 생리를 시작했고 엄마는 설교를 했다. 남자애가 절대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라고 당부하면서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에게 과학 시간에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수정되는지 배웠지만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지만 겁먹은 엄마의 눈빛 때문에 그런 건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엄마에게 비밀로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엄마를 속이고 친구 집에 가서 잔다고 하고선 파티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놀았다. 소파나 차의 뒷좌석에서 남자아이들이 내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있게 놔두었다. 나는 엄마의 삶을 딱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수록 엄마의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 알게 되었다. 엄마는 일을 한 적이 없었고 낮에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엄마의 유일한 일은 아빠와 나를 위해 청소하고 밥을 하는 것뿐이었다. 외식은 드물었다. 아빠는 싸구려 음식점에서조차 집에서 먹는 것보다 얼마나 비싼지 항상 지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엄마가 교회에서 사는 게 얼마나 싫고 얼마나 외로운지 불평을 할 때마다 아빠는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렇게 불행하면 캘커타로 돌아가지라고 하면서 떨어져 있어도 자긴 별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나도 아빠에게 엄마를 다루는 방법을 배웠고 그래서 엄마를 두 배로 외롭게 했다. 내가 전화를 너무 오래 하거나 방에만 있다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 맞받아 소리치는 걸 배웠다. 엄마가 한심하다고 나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는 말도 했다. 내게 더 이상 엄마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엄마와 내게
모두 갑작스레 분명해졌다. 불안합 삼촌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삼촌 내외는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에 우리 가족을 초대했다. 우리 가족뿐 아니라 예전 케임브리지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모두 초대한 걸 보니 프라납 삼촌과 데브라는 당시 지인들과 모이는 기회를 만들려 했던 것 같았다. 우리 집은 보통 추수감사절을 쇠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먹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엄마 아빠에겐 의미가 없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집에서 현충일이나 참전군인의 날과 다르지 않았다. 미국에서 기념하는 휴일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차를 몰고 삼촌이 사는 마블 헤드로 갔다. 앞면을 돌로 장식한 멋진 집이었고 반 원형의 자갈이 깔린 진입로는 차들로 붐볐다. 집은 바다에서 가까웠다. 가는 길에 차갑게 빛나는 대서양을 굽어보는 항구를 지나쳤는데 차에서 잠깐 내리자 갈매기와 파도소리가 우리를 반겼다. 거실에 있던 가구는 대부분 지하실로 옮겼고 본 식탁에 다른 탁자를 덧붙여 커다란 U자형 식탁이 만들어져 있었다. 식탁보를 덮은 식탁 위에 하얀 식기와 은식기가 차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호리병으로 꾸민 장식물이 놓여 있었다. 나는 집 여기저기 수많은 장난감과 인형들을 보고 개들이 긴 노란 털들을 사방에 흘리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놀랐다. 보니와 사라와 데보라의 사진으로 벽을 장식한 것도 모자라 냉장고 위까지 빈틈이 없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도 음식은 완전히 준비가 끝나지 않았고 그건 우리 엄마가 항상 못마땅해하는 부분이었다. 부엌은 사람들과 온갖 음식 냄새와 더러워진 커다란 그릇으로 정신없이 북적였다. 데보라의 가족들도 와 있었다. 결혼식에서 본 게 어렴풋이 기억났다. 데보라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 남편과 부인들, 남자친구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었다. 데보라의 언니들은 30대였지만 모두들 청바지와 아란 스웨터를 입고 클로그를 신고 있어 데보라처럼 대학생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결혼식에서 원을 그리며 함께 춤을 추었던 데보라의 남동생 매티는 이제 에머스트 대학 1학년이었다. 매티는 초록빛 눈에 미간이 넓었고 부드러운 갈색 머리에 쉽게 피부가 빨개지곤 했다. 부엌에서 음식을 썰고 저으며 농담을 하고 있는 데보라의 남매들을 보는 순간 나는 엄마에게 화가 치밀었다. 떠나기 전에 수선을 피우며 내게 억지로 샤라르 카미즈를 입게 했었다. 내 옷을 보고 그들은 내가 그들보단 다른 벵골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게 뻔했다. 다행히 데보라는 나에게 일거리를 주었다. 매티와 함께 사과를 깎으라고 했고 부모님이 안 보이자 맥주를 가져다 주었다. 음식이 준비되었고 식탁에서 어디 앉을지 일러주었다. 남녀가 번갈아 돌아가도록 배치한 건
벵골 부모들을 불편하게 했다. 식탁 위에 와인병이 줄줄이 올라갔고 칠면조가 두 마리 나왔다. 한 마리는 소시지를 넣었고 한 마리는 넣지 않은 것이었다. 음식을 보자 나는 군침이 돌았지만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 음식이 모두 얼마나 맛없었는지 엄마가 불평할 게 분명했다. 말도 안 돼요. 누군가 엄마의 잔에 와인을 조금 따르려 하자 엄마가 잔 위로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데보라의 아버지 진이 식사 기도를 하려고 일어났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 모두에게 손을 잡으라고 부탁하더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다. 엄마와 아빠는 나란히 앉았는데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에 난 깜짝 놀랐다. 아빠의 갈색 손이 엄마의 흰 손을 살짝 잡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매티가 제 아버지가 기도하는 동안 날 쳐다보고 있었다. 모두 아멘을 외치고 나서 진은 와인잔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 용서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었거든요. 인디언들과 보내게 된 추수 감사자를 위하여. 이 농담에 웃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삼촌은 술로 조금 풀어졌고 말랐던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한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케임브리지에서 살던 옛날 일을 감상적인 톤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나와 엄마를 처음으로 만난 얘기를 꺼냈고 그날 오후 어떻게 우리를 따라왔는지 손님들에게 얘기해 주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기에 웃었다. 어떻게 만났는지, 그때 프라납 삼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재밌어하면서 말이다. 삼촌은 방을 한 바퀴 돌아 엄마의 자리로 와서 기다란 팔로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엄마를 잠깐 일으켜 세웠다. 여기 계신 이 여성이. 삼촌은 옆으로 엄마를 바짝 당기며 이렇게 선언했다. 이분이 미국에서 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음식을 대접해 주신 분입니다. 5월의 어느 오후였겠지만 그날 형수님 댁에서 먹은 첫 번째 식사가 제겐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캘커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엄마는 당황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엄마는 38살이었고 머리카락은 벌써 희게 세웠다. 삼촌 나이보단 아빠 나이에 가까워 보였다. 삼촌은 허리가 굵어지긴 했지만 그 잘생기고 분방해 보이는 외모는 여전했다. 프라납 삼촌은 식탁 끝, 데보라의 옆에 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얘기의 끝을 맺었다. 만약 그랬다면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겠지, 사랑하는 여보. 그러고는 사람들 앞에서 데보라의 입술에 입을 맞췄고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마치 새로 결혼식이라도 올리는 것 같았다. 칠면조를 먹은 후 디저트용 포크를 받았다. 데보라의 언니들이 웨이트리스처럼 세 가지 파이 중 어떤 파이를 원하는지 조그만 노트에 적으며 주문을 받았다.
디저트를 먹고 나서 개들을 산책시켜야 했고 프라납 삼촌이 가겠다고 자원했다. 해변으로 산책할 사람이라고 묻자 데보라 쪽 식구들이 좋은 생각이라며 따라 나섰다. 벵골 사람들 중엔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대신 모여 앉아 차를 마셨다. 식사 도중 미국 사람들과 억지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마침내 방의 한쪽 끝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매트가 내 옆에 있는 이제는 빈 의자에 와서 앉더니 함께 산책을 가자고 했다. 나는 옷차림과 구두를 가리키며 망설였다. 물론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걸 본 엄마가 말은 안 해도 화가 났다는 것도 모르지 않았다. 매트는 이렇게 말했다. 데브가 옷을 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러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가자. 데브라는 청바지와 두꺼운 스웨터와 운동화를 빌려주었다. 이제 나는 데보라나 그 언니들과 다르지 않았다. 데보라는 마치 친구처럼 침대 끝에 앉아 옷을 갈아입는 나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없다고 하자 데보라가 말했다. 매트가 널 예쁘다고 생각하던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지만 보면 알 수 있잖아. 데보라의 말에 나는 자신만만해져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청바지의 밑단을 접어 입어야 했지만 비로소 나를 찾은 것 같았다. 엄마가 찻잔에서 눈을 들어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프라납 삼촌과 그의 사돈들 그리고 개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길을 따라 가파른 나무 계단을 내려가면 바다가 나왔다. 데보라와 언니 중 한 명이 뒷정리를 하고 남은 사람들의 시중을 들기 위해 집에 있기로 했다. 처음에는 모두 함께 모래밭 위에 한 줄로 서서 걸었다. 그러다 매트가 처지는 듯 하더니 우리 둘이 뒤에서 걷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가 점점 벌어졌다. 우리는 서로 관심 있는 눈길을 주고받으며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를 나눴다. 결국 바위가 쌓여 있는 데로 들어갔고 매트는 주머니에서 대마초를 꺼냈다. 우리는 바람에 등을 돌리고 앉아 그걸 피웠다. 그 와중에 우리의 차가운 손가락이 스쳤고 대마초를 만 종이의 축축해진 부분에 입술이 번갈아 닿았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어떤 밴드에 있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웃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얘기가 그리 웃기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사람들과 떨어진 지 몇 시간이나 지난 듯 했다. 하지만 모래밭으로 나오니 아직 저쪽으로 사람들이 보였고 우리는 석양을 보러 벼랑 쪽으로 다가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다. 아직 취한 기운이 있는데 엄마와 아빠를 볼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니 데보라가 부모님이 피곤해하며 먼저 떠났다고 얘기해 주었다. 나중에 누군가 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걸 허락하셨다고 했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나에게 편안히 앉으라고 파이를 더 먹으라고 했다.
남은 음식이 치워지고 거실은 천천히 정리가 되었다. 물론 나를 집에다 데려다 준 건 매트였다. 엄마 아빠의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나는 그와 입을 맞추었다. 가운을 입은 엄마가 잔디로 걸어나와 우리를 볼까봐 떨리기도 했지만 스릴도 있었다. 나는 매트에게 전화번호를 주었다. 몇 주 동안 그의 생각만 하면서 바보처럼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결국 엄마의 말은 맞았다. 그 추수감사절에서 14년이 지난 후 결혼생활 23년 만에 프라납 삼촌과 데보라는 이혼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한 건 삼촌이었다. 어느 벵골 유부녀와 사랑에 빠지면서 동시에 두 가정을 파탄시켰다. 잘 알지는 못했지만 엄마 아빠도 아는 여자였다. 데보라는 40대였고 보니와 사라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충격과 비탄에 잠긴 데보라는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울곤 했다. 그 세월 내내 데보라는 반쯤은 우리를 시집 식구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꽃을 보내고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콤팩트형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선물로 주었다. 그 일을 잘 아셨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데보라가 엄마에게 물었다. 그러고는 이 일을 알고 계셨어요? 라고 묻기도 했다. 엄마는 몰랐다고 했고 그건 사실이었다. 그들은 한 남자에게 실연을 당한 셈이었다. 단지 엄마는 오래전에 다친 상처가 아물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엄마와 아빠는 나이가 들면서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아마 살다 보니 습관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았다. 내 생각에 내가 대학에 가면서 집을 떠난 것과 관련 있는 듯 했다. 집에 들를 때마다 전에 없던 다정함이 있었고 조용히 서로 장난을 치는가 하면 동지의식도 느껴졌고 둘 중 하나가 아프면 걱정을 해주는 게 눈에 띄었다. 엄마도 나도 사이가 좋아졌다. 내가 엄마의 딸인 동시에 미국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엄마도 서서히 내가 미국 남자와 데이트하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 사람 이후 또 다른 사람, 그 사람 이후 또 다른 사람을 만났고 같이 잠을 잤고 그중 한 사람과는 동거를 하기도 했다. 엄마는 내 남자친구들을 집으로 불렀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 세월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던 엄마는 쉰이 되던 해 근처 대학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전화로 데보라는 엄마가 놀랄 만한 얘기를 했다. 그동안 데보라는 프라납 삼촌의 반쪽하고만 살아왔다고. 다른 반쪽은 자기에게 완전히 닫혀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때 난 형님께
너무 질투가 났어요.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그의 어떤 부분을 아셨을 테니까요. 그는 자기 가족에게 등을 돌렸고 결국 형님 댁에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극복이 안 됐어요. 데보라는 엄마에게 그동안 쭉 프라납 삼촌을 부모님과 화해시키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벵골 사람들과도 어울리라고 했지만 삼촌이 극구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초대한 것도 데보라의 생각이었다. 공교롭게 그 다른 여자도 그때 거기 있었다. 그 일을 빼앗아 갔다고 절 탓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형님. 전 형님이 그러실까봐 늘 걱정스러웠어요. 엄마는 데보라에게 그녀를 탓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몇십 년 전에 자신이 느꼈던 질투에 대해선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런 일이 안 됐고 가족에게 정말 슬프고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 프라납 삼촌의 결혼식 뒤에 몇 주 후 있었던 일을 엄마는 데보라에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걸스카우트 미팅에 가고 아빠가 일하러 가셨을 때 엄마는 서랍과 양철통에 든 옷핀을 모두 모았다. 팔찌에 끼워두었던 옷핀까지 더했다. 옷핀을 충분히 모은 후 엄마는 입고 있던 사리에 하나씩 채웠다. 앞판과 그 뒤에 있는 옷감을 겹마다 이어 옷핀을 채워 입은 옷을 벗길 수 없도록 했다. 그러곤 점화용의 간통과 부엌에서 쓰는 성냥 한갑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쌀쌀한 뒤뜰엔 치우지 않은 나뭇잎이 잔뜩 쌓여 있었다. 엄마는 사리 위에 무릎까지 오는 라일락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이웃의 눈엔 잠깐 바람을 쐬러 나온 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코트 깃을 열고 점화 용액 통의 뚜껑을 열어 용액을 몸에 부은 후 다시 단추를 채우고 벨트를 조였다. 그리고 집 뒤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가서 용액을 버린 후 뒤뜰 한가운데로 돌아왔다. 코트 주머니 속엔 성냥 한갑이 들어있었다. 거의 한 시간이 되도록 엄마는 거기 서서 집을 쳐다보며 성냥불을 그을 용기를 내고 있었다. 엄마를 살린 건 나도 아빠도 아니었다. 엄마와 그다지 친하지도 않던 옆집에 사는 홀콤 부인이었다. 그날 뒤뜰에 낙엽을 치우러 나왔다가 엄마를 보고 노을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을 걸었다. 그러건 이제 한참을 보셨지요 했다. 엄마는 그 말에 수긍했고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일찍 아빠와 내가 집에 왔을 때 엄마는 부엌에서 여느 날처럼 저녁밥을 짓고 있었다. 엄마는 데보라에게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 엄마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내가 결혼하려던 남자와 헤어진 후 시련의 상처를 견디고 있을 때였다.